자, 포켓 몸빵님, 이번 달은 하나 DB 조합인가요? 네, 일단은 매달 바뀌어요, 내용이. 왜냐면, 액수금보다가 지금 보험료가 18% 할인이 되고 매우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디사 같은 경우는 수수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한디, 기한, 연적으로 혼합 설계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육직 두더기님, 자, 어른이 보험에서 상위 수수비 한도가 맥스가 얼마인가요? 일단은 N사가 지금 500만원 가입이 돼요. 500만원. 500만원 이번 달 말까지 상위 수수비가. 근데 누적은 아직 안 보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1200만원 가입이 아직 가능합니다. 질병 수수비와 질병 종수수비만 누적 보고요. 상위 수수비는 누적을 보는 회사도 있지만 누적 안 보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민이 어린이보험 유상 납입 지원 생겼던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어린이 납입 면제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납입 지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납입 면제 없애라고 했잖아요. 유상 납입 면제, 갑기 경제죠. 갑상선, 경계손용량, 제자리향, 기타 비부한 진단 시에 차후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데요. 납입 지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해줘요. 그 납입 면제랑 뭐가 틀리냐? 100% 말고 50%만. 예를 들어 제가 어린이보험 10만짜리 가지고 있다. 유상 납입 면제 받으면 5만 원만 납입하고요. 5만 원은 보험회사가 납입을 해준다. 그래서 쉽게 납입 지원 말 그대로입니다.